5월 9일 오마이걸 지호가 그룹을 탈퇴하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잘 울지 않는 지호가 왜 팬미팅에서 그토록 울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소속사의 공식 입장과 손편지로 전해진 지호의 마지막 인사, 그리고 이전 인터뷰들을 통해 지호가 앞으로 보여줄 행보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죠. 지난 7년간 지호가 오마이걸에서 보여준 노력들과 이후 지호의 행보를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마이걸 탈퇴, 그리고 지호의 소속사 재계약 불발 기사가 나왔을 때 많은 팬들은 탈퇴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마마무의 휘인처럼 소속사는 다르지만 그룹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후 나온 소속사의 공식 입장에서 앞으로도 멤버 6인은 여전히 오마이걸로 활동을 함께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라며 지호는 함께 활동할 수 있는지 모른다는 식으로 발표하여 팬들을 불안하게 했는데요. 이후 팬카페에 올라온 지호의 손편지에서 탈퇴가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죠. 미라클에게 전해야 할 소식이 있어 쓰게 되었 다는 지호의 편지에서 앞으로는 오마이걸의 한 멤버가 아닌 미라클의 일원으로 오마이걸의 활동을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공식적으로 오마이걸 탈퇴를 알렸습니다. 편지를 통해 미라클들이 준 사랑과 응원에 감사하며 덕분에 지난 7년 동안 행복했다고 전한 지호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했었는데요. 아직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해내서 꼭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했죠.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것으로 보아 다른 소속사와의 계약이 진행 중인 듯한데요. 작년 지호는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개인 활동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 DJ와 연기인데요. 지호는 두 가지 다 경험한 적이 있었죠. 스테이션 Z의 스페셜 DJ를 맡아 훌륭한 진행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연기 역시 아역배우 경험까지 있는데요. 10살에 작은 연못이라는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적이 있었고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드라마의 유도부 선배로 출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몰래카메라를 할 때 수준급의 연기력으로 모두를 속이기도 했었고 어떤 방향이 되었든 지호의 편지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연예계를 떠날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몇몇 팬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 지호가 7년 동안 유독 부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다쳤던 것은 비밀 정원 활동 직전인데요. 멋진 컴백을 위해 의욕 넘치게 안무를 연습하던 도중 발목을 심하게 다쳤던 것이죠. 그래서 비밀 정원 쇼케이스 당시에도 지호만 퍼포먼스를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이후 활동 중 안무에 참여하긴 했지만 완전히 낫지 않은 다리로 무리를 했던 것인지 활동이 끝나고 약 한 달 반이나 오마이걸 행사 스케줄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초에는 심리적인 불안 증세가 심해지며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었는데요. 21년 던던댄스 컴백 후 첫 무대를 준비하던 도중 또다시 부상을 당해 컴백 스케줄에서 제외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잦은 부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 증세로 활동 중단한 적이 있었던 만큼 지호가 아이돌로서 했던 고민들은 더욱 남다르게 느껴졌는데요. 자유분방하고 솔직한 성격인 지호이기에 데뷔 초에는 지켜야 할 것도 많고 혼자만의 시간이 없는 아이돌이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고민한 적도 있다고 말했었죠. 그러면서 지호는 자신이 본투비 연예인 아니지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정말로 7년간 오마이걸의 멤버로 열심히 활동했기에 팬들은 지호가 연예계를 떠나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조금 휴식을 취하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지난 7년간 오마이걸로서 최선을 다해 활동한 지호는 그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동서양을 가르는 마스크. 순둥순둥하고 귀여운 비주얼을 가진 오마이걸 멤버들과 달리 지호는 냉미녀상으로 멤버들과 결이 다른 비주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멤버들과 있으면 더욱 눈에 띄는 이미지죠. 연습생 때부터 예쁘기로 유명했던 지호는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비주얼 담당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마이걸 멤버들도 처음 봤을 때부터 예뻤다, 막 씻고 나왔을 때 엄청 이쁘다, 연습생 시절부터 연예인 아우라가 있어 혼자 데뷔를 한 느낌이었다 등 오마이걸의 최강 비주얼로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호랑이를 닮은 맹수상의 얼굴 덕분 조랑이라는 별명도 있었고 오마이걸이 섹시 컨셉의 무대를 할 때면 가장 컨셉을 잘 소화하기도 했는데요. 불꽃놀이 직캠 영상은 유튜브 인공지능이 성인 연령 제한을 걸어버렸던 사건이 있을 정도였죠. 올리비아 하세를 닮았다는 말에 포즈를 취하는 짤은 올리비아 하세가 직접 답글을 달아 인정할 정도로 동서양 모두가 인정하는 비주얼을 보여준 지호. 이런 비주얼로 많은 미라클들을 입덕시키면서 오마이걸 초반 활동에서는 지호가 많은 방송 스케줄을 소화하며 오마이걸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지호가 가진 매력은 비주얼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엔도르핀.
맥미녀의 비주얼과는 달리 엔돌핀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활발하고 장난꾸러기 같은 반전 성격으로 많은 팬들을 즐겁게 해줬는데요. 어느 정도로 개구쟁이냐면 V앱 방송 중 미미의 바지를 내리고는 세상 행복해할 정도이죠. 거기다 사이다처럼 속시원한 발언들로도 팬들의 마음을 저격했는데요. 걸그룹 포기했냐라는 불쾌한 댓글에 아니요 포기 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쿨하게 대응하기도 하고 팬 사인회에서 한 남팬이 그냥 오빠라고 불러 잘생기면 오빠라고 하잖아 라고 드립을 치자 그럼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야지 라며 오히려 한방 먹이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팬들에게 방정리 못할 것 같은 멤버로 지목당하자 억울해하며 생각하자 라고 말한다거나 미라클한테 이런 얘기하기 싫은데 진짜 생각하자 생각하자 비밀 정원 때 아쉽게 1위를 못한 것에 장덕철 때문에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장덕철 때문에 개구장이 같은 면모에 시원시원한 솔직한 성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지호 비주얼과 성격뿐만 아니라 실력으로도 인정을 받기도 했었죠. 퀸덤 최근 퀸덤2가 진행되면서 퀸덤의 레전드 무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오마이걸은 퀸덤에서 데스티니와 트와일라이트 등 레전드 무대를 남기며 퀸덤의 큰 수혜자가 되었죠. 이 무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지호가 엄청난 활약을 했었는데요. 데스티니의 국악과 한복의 컨셉도 지호가 낸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무대였고 트와일라이트의 뱀파이어 컨셉 역시 지호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진 무대죠. 단순히 이 컨셉이 멋있어서 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오마이걸 멤버들의 장점과 특징에 잘 어울리고 다른 그룹과 차별화를 할 수 있어 아이디어들이었는데요. 이는 그만큼 멤버들의 장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마이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걸 잘하는지 잘 아는 그룹이라고 칭찬받을 정도였는데요. 뛰어난 눈썰미로 안무에 문제점을 집어낸다거나 음악방송의 오프닝을 직접 꾸미는 등 오마이걸 프로듀서의 면모도 돋보이는 지호입니다. 그리고 지호도 청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정적인 보컬 실력을 가지고 있고 유연하면서도 파워있는 댄스 실력을 선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솔로 아티스트로 무대에 오르는 지호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방역돌 코로나를 겪으면서 당시 지호는 개인위생과 방역에 엄청 신경을 쓰는 모습으로 팬들은 방역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요. 페이스 가드를 끼고 마스크도 두 겹씩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지켰던 것은 자신의 안전 때문은 아니었는데요. 자신으로 인해 멤버들, 스태프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이 끼칠 수도 있으니 방역은 저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이 걸려서 아픈 것보다 자신으로 인해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게 더 겁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방역으로 활동 중에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던 지호는 탈퇴 발표가 날 당시 코로나에 걸려 자가격리 중이었는데요. 누구보다 아쉬워하고 슬퍼했을 지호가 탈퇴 발표 날에 혼자 있었을 생각을 하니 더욱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호의 탈퇴 후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과 그동안 지호가 보여준 모습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호에 대한 즐거운 추억들이 있다면 함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또한 더 궁금한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과 이메일로 신청해주시고요. K-POP 팬들이 이야기 함에 놓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니 상세 설명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